돌개와 소라 잡으러 왔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물이 빠지는 시간이 9시 30분 때라 그래서 물때가 지금 10시 30분이 됐는데 아직 빠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서 30분 걸어서 돌개 잡으러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엄청도 좋아요. 자, 보실까요? 고은유 바닷가로 돌개 잡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가방은 개를 잡고 소라를 잡고 요 속에다 놓고 할 거고요. 물은 아직 안 빠졌습니다. 물은 아직 요거 이제 빠지면은 여기로다가 물이 쫙 빠지면은 요로 다니면서 노를 하나 씩 들으면 개가 막 돌아다닌답니다. 저희도 고은유 바닷가로 하늘 좀 보세요. 고은이 바닷가로 돌개 잡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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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누구랑 왔느냐면은요. 와, 바다 색상 좀 보세요. 너무 예쁘고 갈매기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여기 이제 물이 빠지면서 저기 앞에는 당진 공장도 보이고요. 와, 여기 물이 빠지면서 이제 돌을 여기 하나씩 돌이 있어요. 그럼 돌을 들치면은 개가 막 돌아다니고 소라도 막 보인답니다. 여기 이제 물 빠지면은. 그래서 저희도 돌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고은이 바닷가입니다. 저쪽에는 낭섬도 보이고요. 낚시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보입니다. 궁평항. 여기가 고은이 바닷가랍니다. 저희도 바닷가에 돌개 잡으러 왔는데 여기에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날아다녀요. 갈매기여 노래도 부르면서 오늘 힐링 잘하고 있습니다. 고은이 바닷가로 돌개 잡으러 와서 힐링 잘하고 갈매기들도 실컷 구경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물이 빠지면서 저희들 이제 여기 물 빠지는 거물 따라서 돌개를 잡을 겁니다. 소라도 잡을 겁니다. 경운기 소리도 나네요. 요거 다 잡으러 오는 사람들 물 빠지는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랍니다. 와, 저희도 하늘도 맑고 돌개 잡으러 고로니 고은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입니다. 3분 영상으로 찍고, 갈매기야, 여기 좀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안 쳐다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제 물이 빠지면서, 여기가 차츰차츰 물이 빠지면은, 요런 게 보입니다. 돌도 보이고, 돌 하나를 휙 들으면 돌개가 속에서 쭉 있습니다. 낭섬 바닷가하고 비둘기들이 천지를 잇고, 3분 영상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오르는 고은이 바닷가에서 돌개 소라 잡는 날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